서구적인 사고 패턴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원자론적인 거예요. 원자론. 근데 이제 좁은 의미의 원자론, 물리학적 원자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든 뭐 사회든 어떤 모든 것을 애널라이티컬하게 분석적으로 원자론적으로 보는 거죠. 원자론적으로. 부터도 마찬가지. 이 사람도 굉장히 원자론적인 사람이에요. 사고 방식이. 어떤 분석적인 원자론적인 방식이죠. 쪼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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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고.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?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걸로 하는 거지. 그 다음에 뭡니까? 그것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. 개체성을. 단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차이는 붓다에게서 포인트는 쪼개서 붙이는 공간적 뉘앙스보다는 그것들의 시간적인 연기를 훨씬 중시한다는 거죠. 그 점이 달라요.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죠. 그게. 또 하나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것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그것조차도 예컨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나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그런 실체성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. 그것조차도 생성론적으로 이해된다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. 사고 양식은 비슷해도. 그런데 이 모두가 온이, 온이 모두 고다. 그럼 온이, 온이 고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다 이게 무상하다. 정말 무상하다. 또는 달리 표현하면 무상, 이 온이 무상하다는 걸 모르는 게 고죠. 모르는 게, 그거를. 깨닫지 못하는 것이. 이 점에서 분석적이라는 점에서는 원자론적이지만 그 분석의 최종 결과조차도 그것조차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무사한 걸로 본다는 것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오늘 다 무로 보는 거죠. 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로. 근데 반하심경 같은 거, 짤막한 거 있죠. 그런 거는 이제 보통 고란 말을 많이 해서 물어 표현하죠. 그죠? 오늘, 또 이걸 달리 말하면 오늘 소유하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. 자,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다른 것에 부대한 존재하는 걸 나눴죠. 그쵸, 그죠?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실체였고, 그죠? 부대에서 존재하는 것은 그 실체에 부대하는 거였죠. 그죠? 그래서 언어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주어가 되는 거고, 거기에 부대하는 것들은 수로, 프레디케이트가 됐죠, 그죠? 그런데 부타에게서는 이 서브스탄스가 없어요. 서브스탄스가.